윤석열 대통령실만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누가 봐도 일본만의 큰 성공이었을 뿐입니다. 최소한의 사과 표현조차 거부한 일본은 손 하나 까딱 않고 코를 풀었습니다. 물 반컵 담긴 잔은 거더 차이고 새로운 물잔만 내미는 일본인데도 우리 대통령실은 일본 마음 여는 데 성공했다며 뿌듯해하니 기가 찰 따름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상식인데 피해국의 대통령이 가해국 총리의 마음을 사려고 온갖 선물을 갖다 바치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국가적 자존감과 역사인식을 팔아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조급증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굴욕 예교에 우리 국민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상회담 직후에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사들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태호 안보실 제1차장은 약속이나 한 듯 언론에 나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상회담 대화는 다 공개 못한다고 서둘러 덮으려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일본은 언론과 관방부 장관이 나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애써 감추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떳떳하다면 일본 언론과 정부에 왜 공식적으로 항의를 못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를 절대 자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습니다.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등 대일 굴욕 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안보실 제1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절규하는 피해자들과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기 바랍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강제동원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바로잡을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국 여당 간부가 몰래 방일해 일본 자민당 유력자들과 접촉했다는 일본 보도의 당사자는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과 김석기 전 사무총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기시다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과거 담화 문구를 정상회담 때 직접 언급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관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일본 총리는 사과와 반성 등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구 구경을 핑계로 한 몰래 얘기도 문제지만 여당의 사전 설득 실패를 대통령의 유리한 결단으로 둔갑시킨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일 강행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일본이 사과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면서도 대통령의 큰 결단으로 포장하고 오므라이스 먹방 얘기만 했으니 국민을 이렇게까지 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일 의원연맹 회장과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두 의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 의원연맹은 어디까지나 의회 차원에서 정부 외교를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원인 다른 정당 의원들의 의중은 묻지도 않고 윤심만 받들어 일본에 국을 면담했다면 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용산 대통령실이 직접 밝히기를 바랍니다. 여당 대표라면 대통령 눈치 보기 앞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분노하는 매서운 민심부터 읽고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일방적 굴욕 얘기마저 무조건 찬사를 보내면서 국민 뜻을 대신하는 야당을 향해선 반일 감정이라고 부추긴다고 비난할수록 결국 윤심에만 충실한 당대표임을 고백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입법부의 유상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당장 이번 한일연맹 두 의원의 사전 방일이 어떻게 기획됐는지 일체 경위를 김기현 대표가 직접 낱낱이 밝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실 역시 직접 관여 여부에 대해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합의돼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내 식구 앞에서는 선택적 부실 수사와 대놓고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불신은 한없이 커졌고 특검 요구는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민심을 외면하며 정권 방탕과 엄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대로 특검법 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열흘 전부터 법사위 처리를 요구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까지는 처리 합의를 위해 인내하며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심사를 거부하고 방해한다면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더 이상 검찰 수사나 국민의힘 선의에 기대서 시간을 끄는 것은 사건 무마에 공조하는 꼴이고 시간만 낭비하는 일입니다. 내일 법사위에서도 진전이 없으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도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에 진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내일 법사위 결과 이후엔 특검 추진을 위한 분명한 결단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